브런슨이 어렵게 올려놓았지만 들어가지 않고 피니 스미스가 공을 따냈는데 여기서 크게 넘어지는 릴리키나입니다. 아 그런데 피니 스미스가 그린을 밀었고 곧바로 한판 붙으려고 다가가는 자마이클 그린, 점점 격분하는 그린, 스태프들도 재빠르게 말리러 뛰어옵니다. 사실 리바운드 과정에서 릴리키나가 먼저 그린의 왼쪽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반칙이 불렸어야 하는 상황이 맞죠. 하지만 콜은 없었고 이에 열받은 그린이 릴리키나를 바닥에 내동댕이. 분노한 그린의 상황은 이해가 가지만 자칫 머리를 코트에 부딪히게 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곧바로 심판에게 항의하는 릴리키나. 피니 스미스는 빠르게 냉정함을 찾았지만 여전히 분함이 가시지 않는 자마이칼 그린은 노려봅니다. 그래도 스태프들의 빠른 만류로 벤치로 들어가는 그린, 다행이네요.